이것을 보니까 입사 지원 이력서, 여기에 실제로 써 있었던 유머러스한 글들이 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느 타이어 회사에 지원한 지원자의 이력서 글입니다. 모든 타이어는 입으로 불겠습니다. 어느 자동차 회사의 지원자의 글입니다. 자동차 충돌 시험 시에 본인이 직접 탑승한 이후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구급차 필요 없습니다. 제가 걸어서 병원에 가겠습니다. 텔레콤 회사의 지원자입니다. 독도 기지국 건설 때 제가 송신탑을 들고 있겠습니다. 간식은 사용합니다. 갈매기로 해결하겠습니다. 미소가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젊은이들의 현실이죠. 취업의 전쟁과 같은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 한편으로 또 씁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 기업에게 쓰임받는 것, 야, 참 쓰임받는 것이 행복이구나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의 진정한 축복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쓰시는가? 요셉이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즈음에 애굽 왕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대노하는 사건이 터지죠. 그들을 감옥에 던져넣습니다. 그곳이 하필이면 요셉이 갇힌 친위대장 보디발의 감옥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우연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우연과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요셉은 훗날 바로에게 전거되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분의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는 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을 보십시오. 그녀가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일이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룻기서 2장 3절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것은 계획된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더 마찬가지 아닙니까?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더 4장 13절 이하를 보면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 다음 너무 중요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자아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 참 피곤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 평안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코리 텐 붐 여사, 이분 신앙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구소련을 방문을 합니다. 당시는 냉전시대입니다. 소련의 비밀경찰이 이잡듯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숙청시키고 죽이고 박해를 하던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서적이 암암리에 돌아다니고 있더라는 겁니다. 궁금했어요. 아니, 이 모진 박해와 KGB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서적 번역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다가 그 주인공을 만납니다. 여러분,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아십니까? 우리의 중추신경계가 파괴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몸이 망가져 무너지고 구부러지고 결국에는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떨어지는 거죠. 이 여인이 그거였다는 겁니다. 딱 하나, 그 오른손의 집게 손가락 하나는 이걸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가락으로 타자를 힘들게 힘들게 하나하나 치면서 소련어로 신앙서적을 번역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 마음이 애처롭고 안타까워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 섬기기에 목숨 건 저 여인 왜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 남편과 대화하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비밀경찰이 기독교인을 철통같은 감시로 그렇게 색출해내가고 있는데 유독 자기 아내만큼은 오랜 기간 이 다발성 경화증 중병을 앓고 있는, 한마디로 산송장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KGB도 아예 이 집은 감시조차를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킬 걱정 없이 지금까지 이걸로 번역을 해올 수 있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왜? 라고 묻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으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최선과 충성을 오늘 다하는 것입니다. 요셉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암살이 많던 시대입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군주도 독살당할 수 있는 위기의 시대.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먹거리를 맡은 술관원, 떡관원은 이건 믿지 않으면 세울 수 없는, 함께 식사도 나누고 정세에 대하여 논의도 할 수 있는 비서실장격 고관 대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친위대장 보디발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요셉에게 수종 들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봐야 할 것은 그들을 섬기는 요셉의 태도입니다. 오늘 보면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섬겼다는 히브리어 단어 샤라트, 이것은 웬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용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은 죽지 못해서 대충대충 옥바라지 하듯이 하는 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듯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7절도 보십시오.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노련한 비서가 회장님의 얼굴 아침에 딱 보면서 아 오늘 회장님 뭔가 상태가 안 좋으시구나 파악하듯이 요셉은 그들을 얼굴빛 보고 캐치해낼 정도로 최선 다하여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직장과 가정과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이 섬겨야 될 대상들을 요셉처럼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셉의 역전 인생은 근심 어린 낯빛을 그냥 무심코 넘겨버리지 않고 그걸 바라보며 이 사소한 일에서부터 도와주려고 했던 바로 그 작은 일에서부터 그의 역전 인생이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아니 뭐 나야 뭐 지금 죄수 노릇하다 감방에 갇혀서 지금 인생 끝장난 형편인데 뭐 시키는 거나 하지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의 최고위층인 술관원 떡관원을 섬기면서 요셉은 자연스럽게 그 당시 애굽의 왕실과 궁중에서의 생활법, 예법, 규례, 어투를 익혔을 겁니다. 똑똑한 친구 아닙니까? 훗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초단기 집중 개인 교습에 들어간 셈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연처럼 다가온 별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또 다른 방법 한 가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왜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요셉에게 두 관원장이 대답을 하죠. 그들이 그대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은사를 따라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역전 인생이 시작된 단초는 바로 그의 은사, 즉 꿈을 해석하는 그 은사를 따라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인생 잘 사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좋은 인생의 비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프랑스 파리에 근교 수도원에 살던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영성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이 로렌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를 만나본 사람마다 와, 저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사람이야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는 정식 수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다 남자니까 부엌에서 일하고 그릇 닦고 빨래하고 음식 만들고 하여튼 수도사들 뒤치다거리하는 그래서 수도사가 아닌 이름도 로렌스 형제입니다. 형제. 그러나 그가 그릇 닦는 모습을 본 누군가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로렌스 형제가 그릇 닦는 모습을 보면 사제가 성찬식을 준비하는 엄숙함과 경건함을 느낀다. 그는 경건과 엄숙함으로 정성을 다해 그릇을 하나하나 닦고 있었다. 이를 다 마치고 부엌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로렌스 형제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다. 여러분 누가 하찮은 부엌일이나 한다고 그가 받은 은사가 작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최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아시는 겁니다.
저 사람 은사 너무 많이 받았어. 저 사람 은사 너무 중요해. 너무 커.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 쓸데없어요. 내게 주신 은사. 은사를 따라 사는 삶은 우리 모두를 성공자, 승리자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창조의 시기에 놓아두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기준으로 삼고 위치를 기준으로 삼고 사람의 시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잣대 삼아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다 결국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주에서는 볼펜을 쓸 수가 없습니다. 중력이 끌어당겨줘야 볼펜 잉크가 밑으로 흘러서 글이 써지잖아요. 그 나사의 미항공 우주국의 직원들이 골머리를 싸맵니다. 어떻게 우리 우주인들이 우주공간에서 기록을 할 수가 있을까? 그 과학자들을 동원하고 수백만 달러를 연구비로 투자를 해서 결국 우주에서도 중력을 거슬러 글을 쓸 수 있는 볼펜을 완성을 했습니다. 우주에 나간 비행사들이 그걸로 막 써보면서 신기하다, 이건 과학 문명의 총하다, 어떻게 중력이 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볼펜을 쓸 수 있느냐, 너무너무 들떠가지고는 우주 정거장에서 도킹한 러시아 비행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 이런 거 쓴다, 너희는 뭐 쓰냐? 그러자 미국 비행사들을 보고 피식 웃으며 러시아 비행사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우리는 연필 써. 연필로 쓰면 되는 겁니다.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따라 살아갈 때 인생에 낭비가 없습니다. 수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해몽해 주겠다는 요셉에게 술관원장이 꿈 이야기하죠. 그때 요셉의 모습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12절 보면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전날 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몽조가 있는 꿈을 꾸고 너무너무 지금 막 걱정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 내 운명에 지금 뭔가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 꿈이 몽조가 있는데 이거 도대체 뭐냐. 얼굴빛이 흑빛이 될 정도로 고민고민하는 그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딱 듣자마자 아 그거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수월해요. 떡관원장에게 말하는 18절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살아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사역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술관원에게 사흘 후에 바로의 사면으로 왕궁에 복직할 겁니다. 해몽했습니다. 근데 그 말미에 요셉이 한 가지 청을 하죠.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요셉의 말대로 사흘 후 바로의 생일에 술관원은 복직됩니다. 그러나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잘라집니다. 근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여러분 도대체 이걸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이 특별한 꿈 해몽의 사건 그리고 그 요셉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잊었습니다. 왜요? 시편 107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그 때가 되기까지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에 합당한 신앙의 인격과 영적인 준비가 되도록 그를 고난의 풀무에 던져 넣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경우를 종종 보지요. 모세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는 혈기가 충만했고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던 자입니다. 40년 왕궁 생활했잖아요. 그러나 광야의 40년 생활을 통해서 요셉은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결국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요나는 어떻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그가 삼켜져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완수의 장애물이 되는 그 지긋지긋한 민족 감정, 이게 뿌리째 뽑히기까지 그는 시련의 시간을 가집니다. 불임의 한나는 대적 분인나와의 갈등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기도를 배워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생의 시작 전 그 30년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의 완수를 위한 헌신과 순종을 준비하셨어야만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돌아봐도 그렇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군대에 가니 참 난감하고 고달프고 외롭고 참 미안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없어서는 안 된 기간이었습니다. 깊이 성경을 보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은 너무나 귀중한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정해진 때까지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C.S. 루이스는 이걸 다른 말로 그러나 동일한 표현을 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가 평소에는 세상의 분주한 소리에 귀가 막혀 하나님 듣지 못해요. 그러나 고통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혼의 귀를 열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그냥 썼다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망가뜨려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난과 시련의 용광로를 거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모나고 삐뚤삐뚤한 우리의 신앙인격과 우리의 깨어진 영혼이 다시 한번 정화가 되고 새롭게 변화되면서 하나님이 손에 붙잡아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이유로 말미암아 고난과 시련의 용광로를 지나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달걀, 이 달걀이 때가 되어서 깨지면 병아리가 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기 전에 달걀이 깨지면 뭐가 됩니까? 후라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후라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실하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과 시련의 용광로 통과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이 저주요? 그것이 팽개쳐버리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감히 그분에게 축하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광스러운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요셉처럼 고난과 시련의 용광로를 지나갈 때에 가져야 할 두 가지의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술과 노는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음 주에 바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시련과 고난에 떨어질 때에 마귀의 시험 받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렸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략과 술수가 판을 치는 애굽의 궁정입니다. 정치계입니다. 거기 들어갈 요셉은 조석으로 변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바로 그 방법을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이유요. 바로 그것이 요셉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배워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었던 거지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후 5세기 콘스탄티노플,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던 명설교가 크리소스톰, 황후 유독시아의 악행을 가감없이 꾸짖는 설교를 합니다.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그는 황후의 명에 의하여 저 멀리 유배를 떠납니다. 그때 이렇게 크리소스톰은 외칩니다. 저들이 나를 쫓아낸다면 나는 엘리야같이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진다면 나는 예레미야와 같이 될 것이다. 바다에 나를 빠뜨린다면 요나와 같이 될 것이요, 굴에 던진다면 다니엘과 같이 될 것이다. 돌로 나를 저들이 친다면 스데반같이 될 것이요, 목을 벤다면 세례요한같이 될 것이며, 나를 매로 때린다면 나는 사도바울과 같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고난과 시련에 떨어진다면 나는 요셉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담대한 외침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상황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그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자리자리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선 다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은사를 통해 사람을 쓰십니다. 은사대로 살고 사역하는 것이 가장 우리 잘 사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편안하게 사용하시는 요셉과 같은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의 현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며 또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나를 생각한다면 이 찬양은 은혜가 될 겁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는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결단이 있고 나 역시도 요셉과 같은 인생 살아가겠노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알라
바다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민대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민대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그러나 우리 전에 한번 불렀던 기억나십니까?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요셉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가질 수 있는 하나님 그 고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요셉과 같이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아시나.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고난과 고통의 풀물을 지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련,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케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우연과 같은 상황이 하나님의 필연이요 그분의 선을 이루시는 통로라는 사실 믿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충성케 해달라고, 또한 은사로 살아가며 은사로 사용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